처음에 제목을 이제 마이너스 금리 시대로 하자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쭉 계속 이제 자료를 리서치하고 그러다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처음부터까지 사실 질문이 딱 하나예요. 이래도 되냐는 거예요. 이래도 되냐는 거. 그전 인류 역사상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최초로 일어난 일이고요. 물론 이제 대출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금리라고 하는 게 생겼으니까 대출 시장이라는 게 열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. 사실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세 번째 방법은 너무 어이없는 방법에서 말씀을 안 드는데 열심히 일을 하면 됩니다.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데 이건 뭐 언제나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되나? 이게 그래서 하고 첫 번째, 두 번째 방법인데 둘다 정부의 역할이죠. 이제 첫 번째로는 금리를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. 금리를 낮추면 일단 사람들이 돈 빌리기 쉬워지고 돈 빌리기 쉬워지면 돈 쓰기 쉬워지고 돈 쓰는 걸 갖다 이것저것 많이 쓰고 나면은 그 경제가 이제 잘 굴러갈 거다 이러는 게 있고 그 경제뿐만 아니 저기 금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재정입니다. 정부가 세금 걷는 것보다 쓰는 걸더 왕창 많이 쓰면 돼요. 그러면 역시 그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안 사고 이러니까 경제가 안 굴러가지 않습니까? 내가 너네들한테 저기 채권 사가지고 돈 풀어준 거는 그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건데 경제를 살리기는 뭐 하고 우리끼리 떡만 먹으면 뭐 하냐라고 이런 반성에서 그 우리한테 돈을 맡기고 싶다라고 그러면 너네들이 벌금을 내라라고 하는 의미로 저기 마이너스 금리가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.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. 이거는 그 금리를 정하는 게 이거에 대한 금리를 정하는 게 그냥 중앙은행이 정한 거거든요. 한국은행이. 한국은행이 우리은행한테 우리은행 너네가 나한테 돈을 맡기려고 그러면 내가 너네한테 벌금을 매기마. 이게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라 사실은 벌금입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워요.